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정형외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즉 동종골수이식에서 기증자를 선정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 기증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동종골수이식,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기증자의 종류와 어떤 기증자가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기증자인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정된 기증자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해서 실제 기증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형제일치 기증자나 가족 반일치 기증자를 받기로 결정하신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기증을 받는 과정은 사실 환자분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만약 환자분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은 형제나 가족은 어떻게든지 그 날짜를 맞춰서 모든 과정을 아주 협조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만, 실제 날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는 타인 완전 부분 일치 기증자의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인 완전 또는 부분 일치 기증자로 선정할 수 있는 골수 기증 의사를 밝힌 2021년 현재 약 37만 명의 기증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직적합항원이라는 걸 검사를 해서 이 중에서 일치하는 분을 우리가 찾는다고 그랬죠. 물론 이는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타인 완전 부분 일치 기증자들은 우리가 조직적합항원이라고 하는 HLA를 10개 중에서 6개만 보통 검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조직적합항원이 맞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6개만 맞는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맞는지는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10개가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이 혈액 검사를 할때 환자분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적합한 분인지 기본적인 몇 가지 검사들을 더 하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10개가 다 맞거나 또는 8개가 다 맞거나 또는 그 중에서 하나나 두개 정도가 다른 부분일치 기증자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어디에서 골라낼 수 있는가? 사실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는 기관은 크게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골수기증 프로그램, 줄여서 Korean Marrow Donation Program에서 KMD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정부에서 관여하는 그런 기증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울성모병원이 주축이 돼서 만든 하톨릭 조혈모세포 기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따로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두 개의 기관이 한국 장기 기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코노스라는 단체로 통합이 돼서 코노스에서 이러한 골수 기증을 할수 있는 분들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수 기증을 받겠다고 하시면 이두 개의 단체를 따로 컨택을, 접촉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코너스를 통해서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기증자가 있는 쪽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기증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용이한데, 만약 국내에 기증자가 없다, 또는 국내에 완전일치나 부분일치 기증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증을 전부 거부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증을 할수 있는 분들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해외 기증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해외 기증에는 일본 Japan Marrow Donation Program, JMDP, 중국 China Marrow Donation Program, CMDP, 대만 Taiwan Marrow Donation Program, TMDP, 그리고 미국 National Marrow Donation Program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독일까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기증을 받는 거와 국내 기증을 받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기증을 받을 때는 그래도 이 조직적합 항원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거는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의 어떤 유전학적으로 단일한 민족, 좀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전자가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좀더 쉬운데 반해서 외국 사람들은 조금 우리와 유전자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합 항원이 맞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종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은 조금 더 찾기 용이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증자를 찾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두 번째 큰 차이점은 이러한 국내에서 기증을 받아서 이걸 전달받는 과정 자체가 해외에서 기증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기증을 받게 되면은 해외에서 모든 이 기증자들이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골수를 채취를 해서 가져오는 모든 과정이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나라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700만 원, 미국 같은 경우는 골수를 가져오는 비용만 약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내에 기증자들이 없었을 때는 그 다음으로는 해외를 찾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가족 반일치 기증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해외를 찾지 않아도 가족 반일치 기증자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기증자를 찾는 것보다는 가족 반일치 기증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그 반일치 이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증자를 어떻게든 우리가 선정을 하면은 이 기증자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물론 이 기증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인적 사항은 절대로 비밀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 정도만 우리가 알수 있고 그 외에 이름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진조차도 모르게 비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이런 한국 장기기증협회 코노스에서만 이런 모든 정보를 중간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아마도 장기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이 기증자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증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기증자의 나이, 성별, 키, 체중 정도는 저희가 알수 있어서 이 기증자가 적절한 기증자인가, 충분히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증자를 우리가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증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당신이 기증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는데 골수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기증자가 이 과정을 수락하고 허락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기증자로 선정이 돼서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는요, 제3의 기관에 가서, 즉, 환자가 치료받는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검사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골수 기증에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전에 이 유전자가 전부 다 일치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확인을 해서 기증자가 환자에게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기증을 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또
이 기증자가 이제 그 다음 기증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동종골수이식의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우선 형제일치 기증자나 가족 반일치 기증자의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형제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기증에도 동의할 확률이 높고 또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제일치 기증자가 없을 때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타인 완전 또는 부분일치 기증자의 경우는 국내에 약 37만 명의 기증자가 대기하고 있고 이 국내 기증자는 한국 골수 기증 프로그램 코리안 메로우 도네이션 프로그램 KMDP라는 곳과 가톨릭 조혈모세포 기증 프로그램 두 군데에 나눠서 등록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것을 코노스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장기 기증 협회에서 모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기증자에 대한 의사를 물어서 기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10개까지 모두 다 검사해서 일치하는 기증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 이 일치하는 게 확인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증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기증자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를 해서 기증자가 적합한 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외 기증으로 일본이나 중국, 대만, 미국 같은 곳에서도 기증을 받는 그런 것들로 고려할 수 있었는데 해외 기증의 경우에는 우선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조금 더 낮고 또 해외에서 기증받아서 골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만약 국내 와 타인 완전 부분일치 기증자가 없거나 또는 기증을 거부한 경우는 보통 해외 기증자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족 반일치 기증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